밑에 2번 지정 요청, 요청자 써보세요. 자자 쓰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지정 제안, 자자 써보세요. 지정 제안, 자. 자자. 그래서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자, 먼저 지정권자를 보죠. 217페이지. 지정권자 보면 원칙, 그리고 애회, 또 가로 3,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5개가 나오는데 이거 중립해 놓고, 그리고 그 원칙을 들여다보면 박스 안에 적어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사 이걸 시도사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이걸 대도시장이라는데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시도사에다 체크, 대도시장에다 체크, 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체크, 가로 3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할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정권자는 그와 같이 시도사가 있었고 대도시장이 있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가로 쌍가로 2번 보시면 지정 요청자가 있죠? 지정 요청자는 줄 겁니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따 줄 거예요. 그네들은 밑에 바로 시도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정 요청자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장입니다.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자이다. 그럼 틀리고 지정권자가 아니고 뭐다? 지정 요청자, 이거 시험에 두번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또 넘어가 봐요. 일단 가로 3번 지정 제한자를 보십시오.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차 그랬죠. 가로 1번만 보겠는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을 쓰는 자, 거기다 줄 거예요. 거기까지만 줄 것이고, 바로 얘네들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근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다. 이게 중요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 거기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씁니다. 227페이지 써요.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이렇게. 이따 거기를 보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를 잘 이해하고 체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조금 전에 이 시도사가 있었고, 그리고 대도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지정 요청자는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빼고 50만 원의 시장. 그래,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고 군수하고 자치구청장, 이네들은 지정권자 아니라 지정요청자다. 그리고 지정제한자는 바로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법에 11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격자, 이네들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중 3명, 죄,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죄, 이게 중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다. 이걸 가지고 두번 출제했는데, 특히 도시발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다. 이걸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이런 경우예요. 자, 이렇게 도시발굴을 정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다.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 서울특별시에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는데 이 구청장은 지정권자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정권자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정 요청자라고 그랬죠. 이때 자기 구했다. 도시발굴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지정을 요청합니다. 특별시한테. 그러면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직권으로 정을 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6대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이런 6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직접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그
광역시대에 있는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지정을 요청하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특별자치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실의 도시발굴기획인 혁신도 그 세종시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세종시 건설 중에 있기에 이건 국토교통부장이 과거에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 도시발굴기획에서 할 수 있느냐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특별자치도사가 직접 도시발굴을 지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제 8도가 문제가 돼요. 8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이 도에는 도지사가 있죠. 그리고 도대에는 크고 적은 시, 시, 군들이 있는데 이 시 보니까 50만 이상이다. 50만 명 이상이다. 그런 도시를 대도시라 했죠. 대도시의 경우는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요청할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 그런데 여기는 50만 미만 시랍시다. 50만 미만의 시다. 그때는 이 시장은 지정할 수 없어요. 또 군청에서 군수는 지정할 수 없어요. 이래서 지정을 요청합니다. 도지사한테. 요청받아서 도지사가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네들 약조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를 약조로 시도사 그랬어. 시도사. 자, 그리고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네들 자기 관할구역에다 지정할 때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 광역시다. 여기가 뭐 도다. 근데 여기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관계 이 시도사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지정할지를 정하면 돼요. 협의해서 지정할지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지정할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2번 내용입니다. 바로 2번.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발굴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고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다섯 가지를 중엽해가지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어렵다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발굴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냐 사업을 끊어야겠죠. 체크해. 국가가 도시발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체크. 둘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에 따 똥 암치고 장에 따 중앙장이 요청했다. 이때 중앙장에다 체크해가지고 장관 이렇게 써놔요. 장관. 장관 써놓으세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거기 앞에 가셔서 박스 속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는 경우 해서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차였나요? 아무튼 잘 따라오시고 그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이다 이렇게 예컨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지정권한이 없고요 어느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싶은데 바로 관광도시로 건설하고 싶다 그때는 관광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직접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해요. 그럼 요청받아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세 번째 바로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촬영 기관의 장, 그네들 밑에다 써놨습니다. 밑에 화살표 보내요. 창고표 있죠? 창고표로 보내. 거기 공공기관 6명, 정부 촬영 2명 써놨을 거예요, 제가. 네, 거기 화살표 보냈나요? 자, 그걸 6명, 2명을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보고 계셔요? 자, 그래, 밑에 써놨죠? 써놨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그래, 화살표네. 그래, 그, 정부 출연기관은 2개, 공공기관 6개 꼭 아세요? 그건 국가에서 만든 기관들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래서 6명,
한국 토지이동사, 한국 수정사, 한국 농어청사, 한국 쪽 있죠? 그거 여섯 명. 그걸 세 번째 글자에 또 떡합쳐요. 토, 수, 찾아봐요. 토지 주동사 할 때 토, 수정사 할 때 수, 농어청사 할 때 농, 광호사 광, 철동사 철, 매입 공공일 때 매. 그래서 토, 수, 농, 간철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정부 출연기관 두 가지 있죠.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체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체크. 그걸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네들이 지정을 요청해, 그 장들이. 그러면 틀리고 그거는 제한한다 그래. 30만 종부터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한테 가서 제한하면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시도 대도 시간에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 그 다음에 모체계 천재일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섯 가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19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가로 1번 도시발구역 지정 규모가 나올 거예요. 이 표를 이번 코스에서 꼭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고 함정감이니까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상 일정 면적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도시발구역 지정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 아까 했죠. 유통단지 조성사업할 수 있고 산업단지 조성업, 생태문화단지 조성, 보건복지기능단지 조성사업, 큰 도시 만들기 위해서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했는데요.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에다 정하려고 한다. 주거단지 조성하려고 그럴 때는 최소 1만 종부터 이상은 지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체크, 주에다 네모. 그리고 상업적도 상업단지 조성사 개발할 때는 1만 종부터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역도 1만 이상. 이렇게 그래 주자에다 네모, 상자에다 네모, 자연녹지할 때 자에다 네모, 그리고 생산녹지할 때 생에다 네모. 그리고 이걸 주상자생 1만 종부터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공했다는 세모. 왜 세모냐? 3만이 나오니까 그래요. 공업적은 유통단지, 산업단지 조성차 개발할 건데 공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3만, 03만 종부터 이상 꼭 기하시고, 03만 종부터 이상. 그 다음에,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여기다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시발구역 밖에다 정하려고 그래. 도시발구역 밖에다 정해서 시가지 하나 시원시원히 뚫어가지고 여기 신도시를 하나 크게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30만 종부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운동장 보통 100m, 100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 세로. 그때 1만 6대짜리가 되는데 우리 운동장 보통 30개를 합한 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신도시 만들어놨을 때 그 도시가 혼자서도 운영된다. 이걸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된다. 그런데 최소한도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도시에 있었던 주상역에 주택난이 발생해서 도시 근교에 있다가 아파트 열택을 건설하고자 개발한다. 이렇게 주택난 해결해서 그때는 도시 근처에 넓은 땅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종부터 이상만 있어도 지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체크 10만. 왜? 아파트 체크, 열택 체크, 아파트 열택 건설을 위하여 개발하게 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된다고요? 10만. 근데 아파트 열택 건설을 해놨다. 입주민들 들어왔다.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기반시설이 있다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뭘 있으면 애들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 확보서 그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강구한 상태라든가 도로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유령도시로서 텅텅 비어버리거든. 그래서 4차 이상의 도로 설치 문제가 해결됐다.
이 두 가지 기반설이 해결될 때만 아파트 또는 옆댁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정하게 될 때 10만 이상으로 정을 허용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 연, 체크하고, 초등학교 때 초, 도를 때 도에서 초도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223페이지가 나옵니다. 223페이지 보면 도시발격 지정고시효과 있죠. 찾았나요? 도시발격을 지정고시했다. 아까 지정권자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 효과가 곧 시험이 나오니까, 시험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서 문제 나오면 답을 구해야 되겠죠. 1번. 잘 받으세요. 도시발격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도시발격은 밑에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 본다. 이게 중요해.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도시역이 아니 아까 관리적이었다가 뭐 농림적이었다. 도시발격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땅 바로 개발해서 도시건설하고 증거합니까? 그래서 도시발격이다라고 증거시하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버립니다.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관리적이었던 땅이 도시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 관리적인 땅을 도시로 변경해 나가려면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야 되죠.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견청취에서 위반하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약을 치고 도시의 심의를 쳐서 결정고시해야만이 바로 변경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바로 도시발격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땅은 뭐가 되더라자 도시역으로 결정된 걸로 간주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개발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시발격이다라고 따당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 보다 계획지구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조성을 해 나가야만이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지정 고시하자마자 그런 장소가 되는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데 바로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그게 중요해. 왜 도시발격이다라고 중고시되면 그 도시발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상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분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걸로 봅니다. 결정.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 도시역 예허지역에 여기 취락주가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 취락주가 있다. 여기에다가 도시발굴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시했다 해서 이 땅이 자연환경 보전적이었던 땅이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계가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도시역의 지정되어 있는 취락주 그만 포인트 잡아요. 취락주. 취락주일 때는 이제 금방 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 나왔으니까 꼭 알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은 꼭 알아야 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봐봐요.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안에서 여러 땅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개발이 못하도록 행위장이 가지죠. 개발이가 아까 금지된다고 했죠. 이때 금지된 개발행위가 뭐냐, 그 제한된 행위가 뭐냐, 일곱 가지 있어요. 그 넘어가서 보시면 약자로 머리띠 따서 체크합니다.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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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주. 그래서 일곱 가지 꼭 기억하세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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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주. 일곱 가지는 바로 금지를 시켜버리고요. 이 행위를 하려면 그 관할 지자체한테 허가 받고 해야 되지. 허가 안 받고 하면 입법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하고 원상회복 명을 당하고 명을 이하자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바로 원상회복지가 들어가고 그 비용은 일반적인 부과시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건축물은 건축뿐만 아니라 줄 거예요. 건축 옆에다가 대수원, 용도명 세 가지 다 허가 대상이다. 건축과 대선 그리고 보겠시죠.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줄, 대선줄, 용도변경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안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꼼꼼히 읽어두시고 토지분할 때 꼭 허가 받아야 되고요.
공유 쓰면 메이발트도 허가받아야 되고, 옆에 보면 그 박스를 통째로 머리에다 넣도록 해야 돼요. 박스를. 알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박스 안에 그 통째로 그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스템은 곧 공작물이고, 성토절도 정지 포장은 토지 형벌행위고, 공유수는 외립 행위도 토지 형벌행위고, 토지 결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토지 분할.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옮기시지 않는 물건을 몇 개 이상 쌓을 때 허가받았냐? 1개월. 토지 분할 때 허가받는다? 대나무, 나무를 심는 거, 식재, 베는 거, 벌채. 이거 할때 허가받아야 돼요. 자, 그래.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안 복하면 가로 3번을 저기 한다고 그랬죠. 허가 안 복하면 가로 3번 읽어두시고, 그리고 가로 3번 밑에다가 3년 이하 징역 써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만 간단히 써놔요. 그래, 허가 안 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차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을 보십시오. 이 개발 장구역 안에서는 2번.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 것이 6가지 있어요.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고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6가지는 그냥 편하게 해라 이거죠. 그래, 여기에 여러분들이 논밭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라 가정해봐요. 여기 여러분 땅이 있어, 논밭이 있어요. 아직 사업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행위는 그냥 편하게 하셔라라고 허용하느냐? 첫째, 여기서 갑자기 여름에 물난리 나서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때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를 할 때는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여기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용커냥 간이 공작물 설치 뭐 이런 것도 허용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자 경작관리에서 여기서 농사짓는다, 이게 경작이죠. 경작관리한 토지용량도 허가 없이 허용해요. 그리고 이 개발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잔향을 해산해 보면서 토석지도 허용해요. 이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는 것도 허용해요. 여기서 그냥 보고 즐기려고 심는 관상용 중목 이임식기도 허용합니다. 그런데 중요 표현하세요. 여기 논밭이 있다, 이걸 경작지라고 그래요. 경작지 두 거예요. 경작지에서 이임식기다 중요 표현해가지고 밑에 떴어요. 이것은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요. 경작지에서 이임식기는 뭐다고요? 허가 대상, 중요 표현하라고. 책을 읽고 가고 있는데 못 따르면 그 사람은 정신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뭐 하고, 그래, 읽고 가고 있는데. 자, 아무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5번. 자, 이 도시법에 관해서 이 도시개발법 따라 개발의 허가 6, 7가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에 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국토개법의 적용 대상인 국토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국토협상 또 개발의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한다는 거 5번 받으시고, 가로 4번. 이 구역에서 바로 아까 구역 지정고 시에 아까 7가지 개발행위 하게 될때 허가 받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그 허가를 받을 대상일지라도 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적법하게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체크.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받아서 그 행위를 허가 없이 계속 신검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검하고. 뭐 하고요? 신고 찾아봐요.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0일 신고하고 계수하시다. 여기까지. 그리고 해제 간주 규정은 다음 순한테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227페이지 보면, 자, 이제 도시발굴이 정됐다. 도시발굴이 정되면 말이죠. 도시발굴이 정되면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도시발굴계획 지정 고시했다. 그리고 아까 구역 먼저 지정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서 고시했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서에 들어있는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냅니다. 야, 네가 사업이라고 아까 개발계획서 할때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거든요. 여기 들어봐요. 시행자는 누가 지정해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정권자, 도시발굴을 정하는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그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 도시발굴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줄 때에 아무나 지정할 수 있냐? 아닙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11명이 규정됐단 말입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11명이 있어요. 그 11명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고 그걸 먼저 숙자도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교재 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은, 원칙적인 시행자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항우자 중 박스 안에 있는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나옵니까? 지정권자 지정한다. 그따 체크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공사업 시행자 4명,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 쭉 있죠. 넘어가서 보면 공동출자범위도 나올 거요. 229페이지. 공동출자범위. 그래, 여기까지 해서 바로 쭉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표를 자주 봐두셔야 돼. 자, 먼저 같이 보죠.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공적주체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거기다 줄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줄 것이고, 옆에다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쓰는. 행정청이 시행자.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란 말 썼죠. 제가 서두에서. 행정청이 시행자는 누구라고? 국지. 국지. 행정청이 시행자는 국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국지가 있다. 자, 그래, 나머지는 이제 역으로요. 잘 들어봐요. 나머지는 이제 행정청이 안 시행자다. 그래. 뭐라고요? 행정청이 안 시행자다. 그래, 1번만 행정청이 시행자고 나머지는 다 끝에까지 할까? 행정청이 안 시행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행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공공사업 시행자 있었죠?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1, 2, 3, 4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번에 국지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 그랬어요. 행정청이 시행자.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 이말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냐? 국가하고 지방자치.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2번부터 12번까지는 행정청이 안 시행자다. 이걸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개발법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이해가 안 돼버려.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 뜻도 알고 행정청이 안 시행자는 누군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바로 대통령을 제외하는 공공기관 6명, 대통령을 제외하는 정부 출연관 2명, 그 다음에 지방사 있죠. 이렇게 지방사. 그 6명, 2명을 꼭 아셔야 돼요. 아까 했죠. 공공기관 몇 명 있다고요? 6명. 그래, 정부 출연이 몇 명 있다고요? 2명. 아까 했죠. 이 공공기관 6명하고 정부 출연기관 누가 만들었냐?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지방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는 거예요. 그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민간사업시행자 나왔죠. 민간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를 보기 앞서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공공사업 시행자 여기 봐봐요. 공공사업 시행자면 약조로 국지. 여기 공사들 쫙 나와있죠. 공공기관할 때 공, 그리고 여기 정부 출연기관할 때 정, 지방사 할 때 공 있죠. 이걸 약조로 국지 정공 이렇게 합시다. 그래, 공공사업 시행자에다 줄 것이고 약자로 국지 정공이 떠올라야 돼. 있잖아요. 그래, 국지전공만 가지고도 공공사업시행자 1번부터 4번에 다 떠오도록 공부가 돼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도시개발법을 이해하고 연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고 엉망이 돼. 자, 민간사업시행자 대신자 5번, 6번 특히 중요표. 그래, 5번 줄 거예요. 도시개발기관에 있는 토지소자, 그따 체크. 토지소자입니까? 건축물소자입니까? 토지소자 중에. 그래, 토지소자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소자 하면 틀리겠습니다. 둘째, 여섯 번째죠. 그것도 체크. 도시개발기관에 있는 토지소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까지. 그래, 이거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
이 여섯 번째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입니다. 가원청구소자함에 듭니다. 토지소자가 도시개발입니다. 재개발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자, 이걸 약자로 조합, 도시발자업이라 하거든요. 이 도시발자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설립인가 받고 등기 설립등기에서 조합을 만든데요. 이 조합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토지소야 만든 이 조합은 아까 저 안에 시행 방식, 아까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 토지소자가 만든 도시발자업은 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만, 아까 환지 방식 설명했죠. 개발에서 원땅 다시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네들이 권리 조정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만든 조직인 조합을 시행으로 지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도시발자업은 그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때 한정해서만 지정권자가 너 시행자로 가서 해라라고 지시해줍니다. 요걸 해서 하면 수용 3방식인 사업장, 혼용 방식인 사업장, 그럴 때는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중에게. 그래서 써놓습니다. 조합에 포함해서 체크해요. 거기 나와 있죠. 도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 한정한다고 나와요? 한지 방식 체크하고, 한마디 써놔요. 불러듣기. 별표 달고, 조합은 써요.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일 때에는,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수 없다. 머리다 딱 각인시켜 놓으세요.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수 없다.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 쭉 읽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쭉쭉 넘어서 13번, 12번, 공동출자 법인은 조합 빼고,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자들이 공동을 출자해서 만든 그 법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여러분은 시행자가 되신 자격증을 쭉 읽어두셔야 돼요. 넘어가서 보면은, 한참 넘어갔다,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230페이지, 가로 2번.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나 했죠. 1번 읽어두세요. 도시발구역 전부를 전부에다 체크하고 환지 방식 동합입니다. 환지 방식을 시행할 때 누구를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냐?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 그 정도 보시고. 2번.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조직인가? 2번. 도시발조합은 별도로 함재가 출제가 됩니다. 이때 도시발조합은 마지막 줄 누가 만드냐? 도합을 설계하고자 할때이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 7명 이상이 그따 체크. 오로지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발관에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설립인가가 내줍니다. 인가를 받았다면 가로 2번으로 건너뜁니다. 이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대표자가 설립인가 받은 후부터 30일에 주된 사무소지 가서 설립등기 체크,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까지 해야 성립한다고요? 등기 중해. 등기하면 법인격에 부여돼서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할 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중요합니다. 이때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조합은 누가 되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자 갖다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자 갖다 줄 것이고 강제적이다 이렇게 쓰나요? 강제로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3번 조합원의 경비 부담이 나왔죠. 이 조합은 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바로 디귿 조합은 그 조합원이 그 재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했다.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연체를 부담시켰을 거예요. 연체료까지 부담하지 않고 연체 체납하고 있다. 그러면 관할 지자체한테 강제 징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미음. 지자체가 강제 징수에 따르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의 해당 금액을 바로 받아갑니다. 수수료로. 가로 4번 1번. 이 조합에는 임원을 꼭 둬야 됩니다. 조합장 한 명 이사감사를 꼭 둔다. 이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로서 선임하는데요. 오른쪽에 조합장 이사 감사하는 일 뭐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조합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열었다. 조합총회 대원회 이사회 열었다 그러면 의장이 됩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해서 처리합니다.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감사합니다. 리을 중요합니다.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이나 소생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합니까? 감사 중요합니다. 3번 조합 임원은 조합장에서 감사하죠.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갑이라는 조합장이 있는데 갑이라는 조합장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 내에서 바로 이사 감사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고요. 자, 4번 아까 조합 임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서 선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합원을 자기를 갖고 있어도 빡사 있는 자들은 결격사유자가 돼서 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기업, 민법상 제한능력자, 단도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은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들, 자기 돈 관리도 못해서 무너졌는데 무슨 임원을 해먹는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자들입니다.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은 좀 중범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의 1번. 바로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조합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을 둘 수 있는가? 50명. 꼭 알았어요. 50명 둘 수 있다. 임의적이다. 둘 수 있다. 넘어가서 보면은 자, 그 3번 시행자 변경 나와 있죠. 변경 옆에다 사유 써요. 약자로 시행자의 변경 사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봐요. 사유. 그래 이 사유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온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자기가 지정해서 보냈는데 그 시행자에게 박스 안에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발생하면 시행자를 변경해서 교체할 수 있어요.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1번 보기 전에 사업을 먼저 볼까? 아까 도시발굴 전부 체크, 환지방식 체크,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정해서 보냅니까? 바로 토지수자 그들만 조합을 1차적인 시행자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도시발굴 지정고시를 해놨는데 1년 체크, 1년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해왔다. 그 중에 1년이란 말 꼭 기억하세요. 1년에 사업에 관한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자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요. 1번 누가 됐든 시행자로서 실시 인가 받아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체크, 2년에 사업에 착수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1번 수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어떨 때는 1년이고 어떨 때는 2년인가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점으로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됐다, 실시 인가가 취소됐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이 있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합에 대해서 쭉 봤죠. 이 조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개발자 약자로 조합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바로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일 때 만드는가?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 바로 누가 만드는가?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 뭐 하려고 만드냐면 시행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조합 설립 절차. 조금 전에 봤죠? 설립 절차. 이렇게 도시발굴이 증대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네들이 가장 먼저 조합 설립하자라고 의사합치를 볼 것입니다.
그런 의사합치는 민법상 합동적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의 조력인 인가를 받아야만이 마침내 조합 설립인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해서 조합을 설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 신청을 해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조합 설립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인가권자 누구냐? 이 구역을 지냈던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누가 인가 신청하냐? 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몇명 이상이에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연대서명 돼요. 그래서 조합 만들려면 최소한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있어야 돼요. 7명 이상이 연대서명 해가지고 넣었죠. 이때 이 토지 소유자들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아까 했습니다.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 동의 받아서 내면 된다고 그랬죠? 이 수치층이. 자, 이 인가 신청을 했더니만 지정권 인가 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바로 성립된 거 아닙니다. 바로 30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대표자가 뭘 해서 마쳐야 조합이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설립 등기. 설립 등기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결사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마침내 법인인 권리체 하나인 법인으로서 바로 조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와 같이 조합이 성립되면 바로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아까 했죠. 이 조합원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설 민가 신청 시 찬성했던 자, 동의했던 자, 반대했던 동의하지 않는 자도 바로 이 도시발굴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강제적으로 다 조합원이 됩니다. 도시발굴 경내 건축물 소재 아닙니다. 지상구 아닙니다. 토지 소재다.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원 중에서 바로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조합총회로서 이 조합을 이끌어갈 자들을 뽑습니다. 임원이라 하죠. 임원. 조합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합니다. 이때 임원을 선임하게 될 때는 초지 소유자 중에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중 바로 아까 문자들이 그네들은 아예당초 임원이 될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죠. 아까 제한능자 3명,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몇년 후는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임원들을 어떤 직무를 수행하느냐 아까 했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 총회 대원에 열면 의장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이사는 조합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는 대표 역할도 합니다. 감사 회계 업무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조합장이란 갑이 있다, 이라는 이사라는 을이 있다, 뭐 감사는 병이 있다 합시다. 이때 갑이라는 조합장, 이사라는 을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기한다 그러면 조합익을 해치고 지네들 이익을 우선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합장, 이사라도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조합 내에는 바로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이때 의결권에 있는 조합원 수가 몇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도 있고 그러냐? 50명.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땅은 한 필지인데요. 여기 원래 저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 있어요. 근데 A가 돌아가셨어. A 자식들이 5명 있어, 5명. 상속받았나 봐. 그래, 5명이 지분을 가지고
그 다섯 명 소유자인데 이때 공유로 되는 땅은 바로 다섯 명이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갖지만 조합 총회를 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섯 명 모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아요. 그 다섯 명 중 대표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줍니다. 아까 A의 아들들이 다섯 명 있었다. 다섯 명 있었다면 이네들 토지 소유자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조합총회할 때 다섯 명에게 각각 하나씩 의결권을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의결권 갖는 자는 대표자에게만 줍니다. 지네들끼리 합치 봐가지고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하면 되겠죠. 그때 이자가 대표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이자가 와서 총 10대 의결권을 하나 행사하면 되지 동생들이라면 이네들은 없어요. 이때 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고 의결권 있는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때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뽑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서 236페이지. 자, 우리는 시행자를 쭉 체크했습니다. 이제 금방 조합도 시행자 일정으로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행자가 이제 확정돼서 등장한다. 그럴 때는 만무안의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래, 바로 자금 조달 이렇게 하겠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끝내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다라는 실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실식을 작성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이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할 때에는 이미 지정권자께서 고시해 놓은 개발계획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계획이 개발계획인데요. 이 개발계획도만 여기서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확정 고시한 개발계획 내용이 있고 시행자도 지정권자가 이 지정고시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자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실식을 작성할 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식을 작성한다. 개발계획에는 그 내용 보니까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확정고시했는데 시행자가 들어와서 실식을 작성할 때 나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식을 작성할 때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실식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정말 구축을 상세하게 개발해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에는 이걸 꼭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뭘? 지구단위. 아까 여기 보세요.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시되면 그 효과로서 아까 이 장소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성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뭐 할 때 포함해서 작성하냐?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할 때 포함해서 작성한다. 체크해. 중요하니까. 찾아가지고. 강좌면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236페이지 하단부 보십시오. 실시계획 작성 236페이지 찾나요? 자, 그 가로 1번 실시계획 작성 파트 꼭 읽어두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번도 읽어두시고 실시계획 내용이나 이런 걸 포함한다.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3번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했던 시행자 지 마음대로 사업을 실시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시행자로 정해서 보냈던 지정권자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걸 작성했다면 이걸 가지고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지정권자님한테 가요. 그래 지정권자 오케이 해야 사업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지정권자가 바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요. 실시계 인가 고시를 내줘야만이 마침내 이제 사업 시행권이 발동되어서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있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실시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려면 시행자 변경도 할 말 없다고 그랬나요? 2년. 그래 2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 실식의 인가를 내주고자 하는 지정권자님 보세요. 지정권자님이 바로 지정권자님이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요. 지정권자가 시도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으로서 자기가 인가를 내주고자 한다. 그때는 이 사업장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시도사, 대도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 의견을 미리 듣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시도사가 인가 신청받아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그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체크하세요. 가로 5번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이 한번 출제됐으니까 가로 5번을 꼭 읽어두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서 체크했나요? 가로 5번. 그 다음에 238페이지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 아까 했죠. 240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 가지고 1번 읽어두세요. 세 가지가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체크, 환지 방식 체크, 그 다음에 이를 혼연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셔서 이 시행방식 세 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죠. 1. 수용 사용방식은 어떤 경우에 적용해서 하는가? 중요해. 집단적 체크. 집단적이란 말의 핵심 용어니까 집단적 찾아가지고 체크란 말이에요. 수용 상방식은 어떨 때 한다고요? 집단적. 그래 세종시 콩마르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내포 신도시 크게 하고 있어요? 적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데 무슨 방식을 중에서 하겠습니까? 수용 상방식. 그리고 판교 신도시도 앞으로 또 이 3기 신도시 만들 때 다 무슨 방식이겠습니까? 수용 상방식입니다. 중요합니다. 수용 상방식은 계획적을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 그 말 중에 핵심 용어란 말이에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때는 수용 상방식을 중요하고요. 아까 했죠. 환지 방식은 대의로서의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 공허수를 정비하고 자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 변경, 행위 변경한다. 공공서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그때도 환지 방식. 납은 특히 중요합니다.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가에 비해서 현지 높아서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수용상방식. 그럴 때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방식. 아주 중요하다. 혼용방식은 섞어서 한다. 통과. 어느 쪽도 모시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244페이지가 나왔죠. 제5절.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아까 실식 인가 곳이 떨어졌다 그러면 2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해를 좀 해.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 본인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지네들이 작성했다면 자기들한테 인가시장에서 인가 받지 않아.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뭐 하고 들어간다고요? 고시하고. 그래 2년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를 하는데 이미 고시되는 개발계획 내용에 의하면 그 장소가 수용상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이다. 그 장소가 환지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이다. 그럴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